룰을 하나 정합시다. 특별 룰로. 제가 볼 때 김종민 씨 건 아무도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아무도 만약에 여덟 번째까지 선택이 안 됐다. 그럼 마지막 아홉 번째는 우리 종민 씨 물건 중에 하나. 아니. 왜냐하면 김종민 씨 오늘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물건을 픽을 해야 되는데 애까 씨가 네.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. 이런 물건은 잘 팔아줄 것 같다고 이런 게 있잖아요. 네네. 또 꼭 팔아줬으면 하는 물건들을 네. 하나씩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. 아 진짜요? 하나씩만 이미지 맞는 걸 가지고 네. 해요. 일단 전 이거 이 머신을 머신. 네 이게 일단 잘 팔릴 것 같은데 네. 저는 좋지. 이거를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. 우리 윤영 누나. 야야야. 예. 야야야. 일단. 야야야. 일단 차라리 곤란하고 걱정되는 건 사실 이거거든요. 저 어떻게 팔아? 제가 오늘 팔려고 한 것이 이거거든요. 바이크? 오토바이? 네. 눈에 뭐가 억제여서 구매를 했는데. 야 너무 멋있다 이거 로봇 같아. 오. 오. 진짜 멋있다. 와, 너무 멋있다. 형 터미네이터 같아. 그치, 그치. 아, 뭐야, 터미네이터. 오. 잠깐 돌아올게요. 우와. 오, 우와. 멋있어. 우와. 우와. 야, 천천히 달려. 오, 금방 갔어. 근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. 비싼 걸 잘 팔아주시고 스케이크 시기로는 우리 장훈이 맞아요! 어떻게 알았어요? 형 독감이지! 그래 형! 어울렸어! 터미네이터! 터미네이터 같았어! 진짜 터미네이터 같았어! 이건 어떻게 팔아! 아니 있잖아요! 뭘 어떻게 팔아! 두 시간 동안 이거! 뭐가 김치냉장고도 판사람이에요! 그러니까! 여기 선글라스 쓰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장훈이 형님이 이제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 팔고 진짜 거상이다 거상! 자, 그리고 저 다음은 저 팥빙수 기계인데요. 네. 네. 이 오토바이나 저거나 아, 여기 잘 팔을 것 같아 갖고. 아, 좋다. 네. 와. 자, 이제 꼴찌 하는 사람은 종이 걸 하나 팔아야 돼요. 뭐가 저거 저 하지 마. 하지 말라고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Ah!